안녕하십니까. 투뿔TV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이 선심, 뭐 이 부심 이렇게 있는데 자기 뭐 아들이나 자기 친구를 주심 부심으로 세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연고가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심판이 자기 아들을 갖다 선심으로 하고 자기 동생을 부심으로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수를 뛰는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공정한 판단을 내릴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여튼 이런 일이 우리나라 그 선거를 총책임지는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이 자기 자녀를 특히 채용한 의혹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의감에 넘치는 개딸들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특히 그 채용 비리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 아닙니까? 개딸들이 활동하는 소셜미디어에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어요. 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관위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특혜 비리 의혹 아파 찬스에 대해서 정치정책부의 이재창 국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처음에 이제 두 건이 나왔다가 특히 미리 의혹이요. 네. 지금 몇 건까지 됐죠? 예, 두 건이 네 건, 네 건이 다섯 건, 여섯 건으로 갔다 11건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뭐 전부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모르죠. 조사해 보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직원이 한 2,900명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전수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뭐 전수 조사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또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더 많은 이 숫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군요. 예.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라는 분들이 이 지금까지 그 절차를 보니까 자기 자녀의 최종 채용 제가 하는데 결제를 자기가 했더라고요. 제가를 하면서 자기 자식인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겠죠. 그리고 그 선관위 고위 임원들이 자기 자식들을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심사하는 분들이 결국은 다 서로 잘 아는 분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사실상 시험도 보기 전에 내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외부에 안 알려졌어요. 웬만한 데는 뭐 내부 휘슬러도 있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쭉 안 알려졌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고 있는데 선관위는 외부 뭐 견제 뭐 감사원 검사도 안 받는다면서요? 사실상 사각지대입니다. 선관위 뭐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그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를 그 중립적으로 관리할 그런 기관이 절대 필요했고 그렇다 보니까 권한을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예. 그 전통이 이제 계속 그 이어져 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다른 외부의 감시나 감찰 이런 걸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비리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외부의 감시와 감찰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보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알면 여러 가지 일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이런 그 채용의 불공정성을 의심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심판이 그러면은 그 심판을 보는 거에 대한 그 공정성의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의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그 대선 때요. 그리고 그 전에인가요? 사칠 재보선 때 어떤 플래카드나 어떤 이 저기 팜프렛에 문구를 집어넣는데 그 당시 여당에는 굉장히 유리한 해석을 내리고 야당이 국민의힘에는 불리한 해석을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논란이 좀 빚어졌고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인데 무능, 내로남불. 이건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뭐 특별할 게 없는 그런 단어인데 그렇죠. 선관위에서 이거는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예. 특정 정당이라는 건 당연히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겠죠. 반면에 민주당에서 이제 공격을 했던 굿당이라든지 뭐 청와대 네? 굿당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주술 뭐 주술. 당시에 예. 민주당이 그 청와대를 공격하고 그럴 때 그 썼던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런 단어들도 못 쓰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송사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일합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당시 이제 야당에서는 1번을 연상케 하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이중잣대냐 고무줄 잣대냐 해석이 그런 해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관위도 좀 겸연쩍고 미안했던지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국회에 와서 그 저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나중에 시인했고요. 네.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은 이 공정성, 편반성 시비를 많이 겪었어요. 그 예를 든다면은 2019년 1월 달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예. 지금 이제 그 퇴임했지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근으로 이제 대법관이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총괄하는 사람이 상근하는 사람이 이제 그 상임위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장관직 똑같이 장관직으로 사무총장 있고 그 밑에 사무차장이 있는데 조혜주라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거저 반발을 불렀잖아요. 그 양반이 문재인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잠깐 일을 했다면서요. 네.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력 때문에 야당에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도 강행했고 뭐 그 양반은 그 결국 이제 3년 임기 다 채웠어요. 다 채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선관위의 공정성, 뭐 편파, 편향성 이런 시비하고 다 연결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이 선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스마트한 진행, 그다음에 매끄럽게 이제 그 표 관리하고 이제 기계 그러니까 모은 표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데 있어서 좀 허술한 점이 많았어요. 뭐 소쿠리로 네. 옮긴다든가 또는 뭐 CCTV가 안 돌아갔다든가 네. 이런 이론이 이런 그 저 반발이 있었거든요. 3월에 이제 그 대선이 있는데 아마 사전투표 네. 코로나 확진자하고 격리자들 아마 투표였을 겁니다. 네. 그 네. 투표용지가 이제 그 소쿠리에 담겨서 그 옮겨지는 네. 이런 그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은 사건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니 그 이미 기표된 표는 봉함을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육장님 말씀대로 이 헌법상 독립기구다 보니까 외부 견제도 안 받고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육전 그거 있었잖아요. 왜 저기 북한에 해킹 우려가 있어서 그 흔적이 있어가지고 국정원이 한번 그 안전성 점검 한번 받아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 차례 저 예의가 됐었는데 선관위가 예.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 왜 우리가 독립기관인데 외부에서 예. 왜 그런 그 뭐 보안 점검이나 예, 예. 감찰을 받느냐 우리 못 받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런 게 이제 계속 불거지고 하니까 선관위가 이제 결국은 고개를 숙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보안 점검도 받기로 했고요. 예. 뭐 지금 그걸 피할 만한 그런 그렇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여건 안 되죠. 예. 지금 좀 그 코너에 몰린 입장에서는 예. 지금 뭐 저 여론에 지적이나 받아야죠. 그리고 자기 점검을 해야죠. 예. 그래서 하여튼 자가 점검을 하고.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그 검찰 수사 의뢰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선관위 자체 조사를 가지고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선관위가 살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검찰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전현직 사무총장들이 이제 다 그 다 연루됐죠. 예, 연루됐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사실상 장관급인데 그 사무총장을 그 외부에서 이제 영입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새신 안에 그 사무총장 추천이 뭐 이런 거를 만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걸 만든다는 거는 그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라는 뭐 그게 이제 전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나올 텐데 예.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아간 분들은 이런 주장까지 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1962년인가 60년에 세워졌어요. 그때 이후에 계속 이제 대법관 그다음 각급 광역지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각 지방 법원장들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관료화 됐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정됐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상근으로 정말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똑바로 좀 관리도 하고 중심을 지켜라 줏대 있게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좀 체제도 확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지금도 이 4.15 부정선거 논란이 지금 있고 일부 유튜브나 일부 측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여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리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선거관리를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법원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법원장이잖아요. 대법관이고 각급 법원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관련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요. 그런데 그 소를 제기하는데 소를 제기된 그 재판을 그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건을 자기가 재판하는 그런 우스운 광경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재판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차제에 그 선관이 대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수술. 당연히 지금 뭐 과거의 관행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요. 선관위가 총체적인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과거의 기득권 아니면 과거의 시스템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뭐 선거 부정,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 논할 가치가 없고요. 그건 뭐 논의를 하고 예. 부정선거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도 없는 얘기고요. 뭐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 자체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K선관이 이런 걸 수출할 정도로 그런 쪽에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제 능력의 문제고 그 모랄 해저드의 문제 이런 게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직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아마 그 시스템 전반적으로 개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제에 확실하게 그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책임지고 선관위를 그 개혁하고 쇄신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개헌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를 예. 살리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선관위 자체를 예. 자체 모든 걸 바꾸려면 뭐 헌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예, 예. 그런 방향이라면 뭐 예,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선관위가 이번 기회에 좀 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선관위의 불법 그 채용 비리 의혹에 관련해서 이재청 국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 22대 총선이 10달 정도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하고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한 선거관리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굉장히 바라는 게 많고 기대 수준도 높습니다. 여기에 맞게 선관위가 거듭나기를 거듭 바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